인생 유일하게 유부남입니다. 예, 아내와 함께 여행 가서 커플이 아닌 척 게스트하우스에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린 척. 원치야. 이거 진짜 누가 혼자 가는 게 되게 재밌다. 재밌대요. 어. 근데 믿지 않았죠. 혼자 가면 뭐가 재밌어. 근데 혼자 이제 여행을 해봤어요.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혼자 여행이 최고예요. 이런 세상이 있구나. 근데 여자친구가 생겼잖아요. 같이 가야 되잖아요. 그 사람끼리 여행하고 나도 다르게 여행하고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혼자 잘 돌아다니더라고요. 그게 재밌는 걸 알게 됐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행을 좋은 방법 같아요. 둘이 가서 약간 따로 찢어서 네. 찢어지고 형이 하고 싶은 거 아니야? 형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. 지금도 이제 집에서도 그렇게 지내요. 약간 남처럼 거의 터치 안 하고 서로가 너무 행복해요.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진실로 남처럼 돼요. 그러니까 남한테 잘하듯이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가족인데 못하고 남한테만 잘하냐? 우리 남처럼 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. 아 그런 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? 아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. 내공이 그쪽하고 다르지. 이형 감독이 중학교 때부터 야설 작가로 온 동네 학교에서 유명했다고. 야설 작가. 동네가 작아가지고 학교가 하나밖에 없었고. 어디? 인천? 용현동. 아 아니 근데 좀 야설 작가면 이거 활동하는 그 영역이 어디? 화장실 쪽이 아니면 어디예요? 아니요, 드라마 패러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뭐 아스팔트 사나이를 좀 야하게 풀어서. 아하. 그걸 애들한테 이제 얘기를. 거의 다른 친구들도 도전을 많이 했는데 제가 너무 독보적이라. 아하. 저만 했었어요. 그러니까 글을 써서 그걸 어디다 올리는 거예요? 뭐. 올리는 거는 그때는 뭐 친구 좀 싸움 잘하는 애 있잖아요. 네. 걔책 가져다가 그 위에 여백에다 이렇게. 아, 거기다 쓰는 거예요. 그러면 함부로 돌진 않아요. 어. 아하. 싸움 잘하는 거 갖고 있으면. 같이 있게 돌아다니는 거죠. 아, 왕을 위한 작가였군요. 왕의 남자 같은 거 약간 왕의 집권층의 굉장히 약간 공기리 같은 스타일 같은 스타일이야 공기리 같은 스타일 그렇지 맞진 않았겠네 글을 제공하면서 휘하에 있는 거지 글 써주고 그렇게 야한 그림 그려주고 또 여중 옆에 여중한테 또 인기도 있으니까 맞진 않았어요 제가 아하.